오늘 춤을 배울 거예요. 1999년 11월 12월생 그리고 혈액형은 O형이시죠? 데뷔는커녕 음악 한 곡도 못 낼 것 같습니다. 네가 우리를 평가하는 게 나 웃긴다고. 원숭이같이 생긴 새끼야. 중간 평가 후 다시 만난 리지꾼즈. 어색한 공기가 분위기를 감싸고 있다. 그나마 다 잘 들어가셨어요? 저는 잘 들어갔는데 저 한쪽 분은 못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잘. 기억 잘 안 나세요? 네, 그냥. 근데 몸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청 개운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오늘 머리 그... 아, 아니에요. 지금 저 화가 좀 많아서 비닐을 잘랐어요. 열이 올라와서? 네, 자꾸 열이... 근데 여기서? 네, 술 먹은 뒤로 자꾸 뭐가 화를 못 참겠어가지고. 그날 팩트만 말하자면 재현 네. 씨가 코드콘스트님한테 욕하고 엄청 무례하게 해서 코코님이 화가 나서 나가셨어요. 아, 진짜요? 술에 취해 코드콘스트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이재현 연습생.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왠지 속이 후련하고 정신이 맑아진 느낌이에요. 지금 코코님이 저희한테 굉장히 실망하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리긴 했는데. 아, 전화번호 아세요? 그때 다 받은 거 아니었어요? 저희는 안 주던데? 아, 직접 연락하세요? 아, 그래서 술 먹고 제가 숙취해서 음료도 다음날 갖다 드리고. 어디서 뱀새끼 기어다니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딸랑이시네요? 아니요, 근데 이거는 제가 팀을 위해서 제가 팀을 위해서 제가 희생한 거예요. 이거는 알아주셔야 돼요. 실수는 재현 씨가 하셨는데 제가 갔잖아요. 고마워하셔야지 이런 거. 뱀새끼 방울뱀 꼬리가 딸랑딸랑거리는 소리가 진동을 해서 귀구녕에 너무 시끄럽게 들려요. 저 스타일 좀 바뀌었는데 좀 얘기 좀 했어요? 이제 좀 새로운 모습을 좀. 저지 어디 뭐 없어요 저지. 아, 이제 제가 그날 보니까 좀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근데 스타일 변화한 게 훨씬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맥스라고. 아, 그때 말했던 셰퍼트. 에이 맥스. 핸즈. 아, 이 친구는 37살 맥스고요. 종은 셰퍼트입니다. 나이가 좀 많아서 흰머리가 좀 많이 생겼고. 그 얘기 들었어요, 다들? 우리가 이제 중간평가 좀 이렇게 좀 잘 못해갖고 그 노래는 다른 사람들. 아, 맞아요. 아, 누구한테 갔다고? 그 뭐 발사공, 뭐 블랙, 제달 뭐 이분들한테 갔는데 음원이 발매됐는데 망했더라고요, 보니까. 잘 됐네. 마음이 아프죠. 네, 좀 안타까웠는데 마음의 한켠이 좀 좋진 않아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프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거 노래 훅은 좋았어요. 아, 진짜 훅이 싫던 동현 줄 알았는데. 저도 훅이 제일 별로던데. 그 노래 훅 하신 분이 음악 자체를 엄청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랄까. 훅이 제일 별로였어요. 오늘 원래 회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아시죠? 아, 그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냥 전화 통화로 회의를 대체하신다고 들었어요. 비트들 받아보셨나요? 저는 그때 해장하면서 한번 들어보긴 했는데. 우리는 왜 못 들어봤죠? 또 본인만 들었네요? 아니, 제가 그냥 갔기 때문에 있으니까 들었던 거고. 숙취해서 제가 갖다 주고 나서 나중에 이 연습생들한테 들려줄 건데 저한테만 먼저 조금 맛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집 어땠어요? 거기? 집 앞까지 가. 아, 거기 바나나도 많아요? 바나나가 왜 있어요? 그 원숭이 새끼. 비트가 어떤 무드였어요? 우리 안 들어봤으니까. 입으로 좀 불러줄 수 있어요? 둥. 바로 불러주시네. 둥. 두룽.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이번 곡이 오페라인가 봐요? 네. 아, 그. 아이고. 약간 느린 템포도. 신나는 건 아니고? 신나는 거는 모르겠어요. 신나지도 않고 안 신나지도 원래 코코님 앨범 들으면 재미 없잖아요, 약간. 그럼 또 번꼴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은 아니지만. 우리 저희 세 곡은 확실히 좀 캐치해야 돼요. 머리가 띵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머리가 띵. 뭐 예를 들면은 여름엔 덥게 그거. 그 뭐 있잖아요. 생각 안 하시면 입 닥치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통화 가능하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다 보여요. 근데 전화가 안 켜진다. 아이고. 여보세요? 아, 네.
비트만 좀 보내줄 수 있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비트 온 거거든요? 네. 이걸로 한번 또 뭐 웅웅웅 하겠지 뭐 웅웅웅 하네 봐봐 고쿠님 방에 누가 사나 봐요 귀신이 화장실에 아이동자랑 화장실에 뭐 있나 봐 어? 맥스가 반응한다 오케이 오, 맥스? 맥스. 삼지견 출신이거든요. 좋은 비트가 있어요. 아, 그럼 이거 마약 냄새가 나는 네, 거가 비트 그만큼 땡긴다는 건데. 아, 이 비트는 냄새가 확실히 나네요. 네. 어때요, 재현 씨? 저는 약간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요. 네 새끼 씹새끼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때 술 먹은 이후로 자꾸 몸에서 열이 나고 다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 제다리 캐릭터가 좀 부럽. 저도요, 좀. 아. 네. 무장 해제하셔가지고 오늘 유난히 쓸쓸하시겠어요. 준혁 씨도 뭐 생각한 거 있어요? 그냥 갱스터가 뭔가 그 사랑을 하는. 갱스터 러브. 좋네 그것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약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요새 상황인 만큼 우리가 맨날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로워지고 있으니까 바이러스.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던가. 근데 왜 이 노래는 즐거운 노래인데 왜 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전파해서 뭔가 이런 긍정적인 느낌으로 좀 신선할 것 같긴 한데요. 별로예요? 난 잘 모르겠어. 곡 콘셉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리지꾼즈. 맞네요. 코코님 지금 코코님인가? 왔거든요? 그러면 저희 옷 벗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옷을 헤이 왓썹 씨? 안녕하세요. 왜 안 왔어요 오늘? 저희 버렸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저도 동참하는 사실 저번에 랩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꼴 보기 싫기도 하고 혹시 모르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는 저희 회사 사무실이에요. 여기 오고 싶어요? 이 사무실로? 거기서 녹음할 수 있나요? 이러고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저는 너무 좋았어요. 가게 된다면 너무 영광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어울리고 더 주고 싶은 비트를 다시 썼어요. 주제를 생각해보고 가사를 써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좀 갱스터 러브 이런 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루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약간 평화로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와. 그쵸?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확실히 이루 씨가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그쵸?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편해가 아니고 다른 연습생들이 말한 주제 자체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거짓말보다는 진짜를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 이루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좀 이루 씨가 그래도 주제를 냈으니까 팀원들을 이끌어가지고 멋진 곡 나올 수 있게 한번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루 씨가 리더인 거예요? 끊을게요. 새끼. 네네. 멋있으시네요 오늘도. 라이트 있어요? 치밀어 우르는 이재현 선생. 일단 어딜 가나 결국에는 뱀대가리가 용대가리가 되는 세상에서 제가 이 뱀새끼를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그것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코코님이 주제를 제가 낸 아이디어가 좋다고 하시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또 함부로 말하면 아니 그거는 이제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평화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가자. 어떻게 해야 되죠? 극복하는 노래를? 이런 걸 해본 적 캠페인 송도 아니고 우리의 미래 파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면 모여서 이제 만나서 살도 부대끼고 살 부대끼지 마세요 좀. 아니 이제 사태가 끝나면 그런 걸 염원하자 이거를 좀 써볼까요? 오늘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에 곡 준 친구들보다는 더 잘해야 돼요 이번엔 진짜 잘해야 돼요 마지막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또 저희가 마음으로만 할게요 네. 손을 대지 않고 화이팅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각자 스타일로 가사를 쓰는 리지꾼즈 멤버들. 첫 번째 곡, 저희가 빼앗긴 곡 그 친구들에게 밀리지 않도록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잘 만들도록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같이 파이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AOMG를 찾아간 리지꾼즈 멤버들. 여기 압구정인가요? 여기거든요? 일로 오시면 돼요. 네. 짭짭이색. AOMG 입구가 좀 초라하네요. 무서운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런 걸 입고 왔어요.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 평소 빼고는 뭐 우리 작업실이랑 뭐 다를 거 없는데요? 근데 좋은 냄새가 나요. 우리 작업실 똥 냄새 나는데. 가사 다들 써오셨어요? 네? 써왔다고 네. 들었어요. 네, 다 써왔어요. 이번에도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루시기 엄청 기대돼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아, 마지막에 들어야죠.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전화번호도 따로 아시고 저번에 밥도 먹고 그랬다고 하시던데. 그럴 수 있죠. 저희한테는 왜 번호 안 알려주시나요? 저도 배고픈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좀 더 잘하면. 그때 너무 아니에요. 아직 삐지셨어요? 아니 아니. 저는 속이 그 속이 좁으세요? 일단 저는 그 재현 씨가 취했다는 거에 화난 게 아니에요. 이 아티스트와 뮤지션으로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에 실망을 해서. 제가 빗대 틀 테니까 뭐 대충 써온 거 있으면 그냥 알아서 하고 대충 나오세요. 아, 네. 들려요? 들려요. 귀에 그거 쓰세요. 안 들려요. 그 귀마개 쓰시라고요, 귀마개. 헤드폰 쓰라고, 병신아. 멍청이들이 없었다면 이미 난 됐을 거야, 뱀새끼. 슈! 다들 어떠셨어요? 전 별로고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준비됐어요. Rock the beat.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Goosebumps party, you're my free dream. No America, but so I see. 그냥 너무 올드한 것 같아. 너무 옛날 랩. What's up? 저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What's up 이런 거. 근데 왜 저 옆에 붙어가지고 저러고 있어. 그러니까 프로듀서 다르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일단 나와보고 준호 씨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준호 씨가 그날에도 다 크었으니까. 제일 지루해요? 아니 그거 아닌데 왜 옆에 붙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확실히 피력하는 시대니까. 그럼 저도 같이 할게요. 네, 오세요 옆으로. 오늘 랩하는 거 처음 들어요. 아 맞네. 아 맞아요 맞아요. 돌고래 랩을 선보였던 이준호 연습생. 한번 해볼까요? 네 주세요. 많이 먹어. 귀신 왜 안 와? 네 저 방구석에 짱구 박혀 갖고 나오지 마라. 아 이거 코로나. 아니 나레이션을 왜? 좋아해. 왜 나레이션? 나는 자트세. 뭐 방구석. 이거 실인데요 그냥? 안 나오는데? 저런 랩 스타일은 처음 들어봐요. 아니 왜 나레이션을 왜 하세요? 바이러스에 관한 얘기니까. 아 사회적 거리두기. 앞에 뭔가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비트 빠지는데.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기침만 해.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이거 먹고 같이 마스크만 끼면 된다. 아니, 본인 랩도 제대로 못하고 자꾸 이상하게 나레이션만. 이루 씨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훅을 준비했거든요. 네, 네. 지금. 사실 뭐 훅만 있으면 노래는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런 멜로디 어때요? 세상에 바이러스 왜 이제 개새끼 하지 마라 너. 한번 해볼게요. 예. 세상에 바이러스 왜 이제 at home. 우리가 하는 건 단지 spread love. 제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예요. 아, 훅 괜찮아요? 네. 지금 내가 원하던 훅인 것 같은데. 아무한테나 찾아볼 수 없는 멜로디어 라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니크함에 좀 반했습니다. 뭐 그러면 일단은 뭐 이루 씨가 너무 훅을 잘 짠 것 같아서 네, 이루 씨한테 좀 맡기고. 리더가 이루 씨는 아니잖아요. 단체에서 질투라는 거는 항상 있는 법이고 그 질투를 이제 잘 활용해서 되게 좋은 에너지로 바꿔야죠. 네, 이루 씨한테 맡기고 저는 드레이크랑 작업이 있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이루 씨 잘 부탁드려요. 네네네. 나머지 세 명. 알겠습니다. 이루 씨 부탁해요. 네. 들어가세요. 곡을 다시 한번 만드는 느낌으로 가죠. 코코님이 일단 여기까지 마음에 들어 하셨으니까 여기서 네. 리빌딩 하는 거 중요한 건 저희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우리가 또 이 노래를 해야 되는데 코코님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그거 계속 코쿤 거리네 진짜. 아니 근데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 아! 진짜 못 찾겠어요. 무슨 진짜 뱀새끼 해도 말도 듣지도 않고 왜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우리는 무시하는 게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 진정하세요. 아! 아니 혼자서 뱀새끼 마냥 저기서 딸랑딸랑거리고 일단은 코쿤님이 마음에 드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쿤이랑 둘이 하시던가요.
제가 저거 지워버릴게요, 일단. 아니, 저거 지우지 없이. 마시고. 아니, 아니, 이거 필요 없어, 지금 보니까. 그거 지금 녹음한 거 지우면 어떡해? 아니, 이거 필요 없고, 새롭게 다시 할 거니까. 잠깐만. 코코님 자리에 한번 앉아봐요. 왜요? 그냥 앉아봐요. 하하! 하하하! 아니 지금 유치하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 분위기 너무 험악한 것 같아서 장난쳤는데. 음악은 음악이고 좀 인간답게 얘기를 좀 합시다. 인간 같아야 얘기를 하는데. 그럼 먼저 뱀새끼 같은지 좀 그만두세요. 제가 무슨 뱀새끼예요? 저 놀리는 게 재밌어요? 그만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고. 아, 새끼들이 진짜 욕하지 마세요. 그럼 셋이 알아서 만드시고 네. 코코님이랑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는 여기서 빠질게요. 여기 안 한 번 더 앉아 보시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주의로 연습생. 어? 탈퇴한 것 같은데. 들어오겠잖아 지금. 돌발 상황에 당황한 세 명의 연습생. 어딨어요? 우리 이루 씨는 어디 갔어요? 왜 나갔어요? 이루 씨 없으면은 이게 운영이 힘들 텐데. 한 명이 도망간 게 아니고 네 명이 도망갔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루 씨가 도망갔다는 건. 제가 이미 이 곡에 대한 뮤직비디오 감독을 섭외를 해놨어요.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해놨으니까 만나러 가야 돼요. 근데 갈 때 꼭 이루 씨를 꼭 데려가야 돼요. 이렇게 셋이 가시면 안 되고. 왜냐면 뮤비도 같이 나와야 되고. 아이? 그리고 우리는 네 명이 팀이니까 처음 얘기했던 대로. 그 뮤비 촬영장에도 꼭 같이 와야 되니까 꼭 데려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잘 만들면은 뮤직뱅크 이런 가요톱10인가? 아, 그럼 가능하죠. 그리고 박재범과 콜라보도 가능하고. 아, 진짜? 박재범 좋아해요? 네, 멋있잖아요. 뱃사공, 글렌, 제이오, 제달 같이 뮤비 하나 찍었던데. 그 앨범 나오신 거? 네, 꽃이라는 뮤비에서 꼭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누구 한 명이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뱃사공이었나? 아, 그게 카메라에, 그분이 크고 카메라에 크게 나오시더라고. 선생님 앨범인데 그렇게 뮤직비디오가 망쳐져도 괜찮나요? 다 만들어 놓고 한 사람 때문에? 네, 저는 보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위에서 찍어서 그 뱃사공 그 키가 크셔갖고 이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 근데 비율적으로 어깨가 너무 좁은데 얼굴이. 짰다! 아, 죄송합니다. 맥크리 씨는 굉장히 우수한 감각과 약간 천재성으로 음악을, 뮤비를 만드는 그런 감독입니다. 진짜 열심히 만들어볼게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할까요? 멀리서?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복수의 생각으로 엿 먹으라고. 조금만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찰게요. 아, 세상에 바이러스. 이 진짜. 좋아요. 조금만 참고 힘내면 이게 완전 훨씬 더 좋아지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모두가 조금씩만 더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리앤 불쉣 이 노래도 아니면 리즈꾼즈도 되게 공연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고 지금 AUMG도 공연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